가지고 막 철망을 잡고 흔들고 매들러 가는 바람에 노약자 아니면 어린이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공격해야 되면 치명타를 입습니다. 소액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되니까. 네, 그로부터 한 달 뒤 원숭이가 잡혔습니다. 예. 많이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많이 체력 저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마취하고 좀 적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죽게. 아유, 저런. 저희도 좀 안타깝죠. 그랬군요. 아, 네. 박물관에는 도망쳤던 원숭이 새끼만 남아 있었는데요. 새끼 원숭이 곁에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네요. 아무리 자주 다니던 길이라도 또 오랫동안 다녔던 길이라도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하십시오. 지난해 상반기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건수가 무려 6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은 전체 면적의 2%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이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어야만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청 주차 단속 직원들과 대형마트와 휴게소, 또 주차장 등을 동행해 봤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몇 시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자, 그 결과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신체적으로 보행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예. 주차장 바닥이나 벽에 붙어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 안내판이 무색할 정도였는데요. 자, 이런 주차 차량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실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장애인이세요, 혹시? 그 바닥에 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허리가 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요. 어디 이 하이힐을 신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데 맨발로 금방 이것만 내려주고 가니까 빨리 내리려고 하려고. 잠깐 이거 표시 좀 하려고 하니. 다양한 핑계가 있죠. 나 표시 너무 못해서 이거나 빨리 핑계야 다들 있겠죠. 여러 사정은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대표 때도 똥꼬물이고 뭐 일어났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똥꼬물이래. 아니 지금 되는데 창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방치를 한 거거든요. 없을 강이 많으니까요. 될 데가 없어서 된 거니까. 이런 적반하장 격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이거 전화 통이면 저 패스 있는 거거든요. 여기 저희는 지금 공기 시행 중이라 지금 단속한 거는 그렇다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확인해 봤습니다. 장애인 표지 찾으시잖아요. 아버님 어디 지금 다리가 불편하세요, 어머니? 아니요. 그럼 누가 장애인 어머니 거. 자,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이 여성분의 차량에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었는데요. 알아본 결과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애인이셨어요. 그러면은 어머니랑 같이 동행을 하시면 되고요. 따님이 장애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차를 이용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죠. 원초 장애인 자동차 표지처럼 생긴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입니다. 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 유공자 표지 외에 참전 고엽제 자동차 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건 차량 번호판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번호가 이렇게 서로 달라요. 다른 경우입니다. 네. 자,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쪽은 이제 변조지 확인 못하는 사람. 결국 다른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하. 무당 양도 배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 300만 원 이하입니다. 어우, 비싸네요. 네, 얼마 전 대전에서는 대대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특별 단속을 실시해봤는데요.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를 변조를 해가지고 그 주차하는 데 이용하도록 사용한 겁니다. 이 처음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적혀있던 차량 번호를 지우고 그곳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어서 이용했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량 폐차될 때 이것을 그냥
떼고 폐차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같이 붙여서 하니까 외부로 유출되는 거죠.